보는 맛이 일단 있네요. 네. 생명은요. 어? 와! 와! 저는 카이사 말고는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냐 뭐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베일을 바로! 실제로 고래 원데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입이 실룩거리거든요. 프린스의 입이 실룩거리고 베인을 찍는 순간부터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라칸티어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특히 LPL 쪽에서는 라칸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꽤 좋아 보이는데 라... 이즈리면 미드 갈리오. 예. 어 결과적으로 이러면은 베인 픽이 또 그럴싸한 부분이 있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화나샘 e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 같이 드립치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험난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아직 뭐 견딜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건데요. 힘들 때일수록 유머를 잃으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퀄라이저 높고 사실 베인이 굳으면서 어떻게 해볼 만한 여지 있는 것 같은데. 요한. 이걸 요한이 먹었어요. 또 밀어냈죠? 네. 올라가세요. 맞았어요. 위치에 따라 MLP 같은데 페이트도 근처에 있거든요. 네, 가려보죠. 참배용 커버가 되긴 하지만 글쎄요. 위치로 한번 이동했습니다. 뛰어봐! 와 페이트 몸으로 그냥 비집고 들어간 플레이 좋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감이 쿨타임도 남았어요. 강치도 더 싫어요? 2초기 면역! 와! 와! 야 나왔어요! 네. 그렇죠. 천원샵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왁왁 천원 중에서도 양질은 있습니다만 이번엔 어떨까요? 대기 시켜놨던 거라서 이거 은근히 나올 만하지 않나요? 갈리오 커버 때문에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마무리가! 근데 페이트도 착! 이거 두드가 좀 더... 예. 그리고 지금 유미... 유미는 밖에 못 나오니까 계속 라칸이 압박을 잘해주고 있어요. 판에 한 번 나올까만 약간 좀 뭔가 해볼 만한 게임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어이구 대단한. 네, 예. 소환사 좀은 둘 다 빠졌죠? 네. 쉽게 뽑아낸 겁니다. 한참 착하게 또 이어지는군요. 한 번 들고 출발하는데 에포트가 에포트가 나올스가 네, 몸으로 막으면서 어떻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탑 다이브 일단 세 명 올라오고 그 애 지금 돌격까지 썼거든요. 이거 많이 있었으면 빠져나가기 어려운데요. 이게 안개 없어요. 잡혔고요. 그리고 커버 지금은 이게 큰일 나는 게 커버를 오느라고 다른데 이득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드 이니시에이터가 있는 거라서 이거 여기 좋은데요. 와 순간적으로 안연설이 갈리오 콤보 그렇죠. 그리고 갔어요. 대단원까지 또 라칸도 놀래서는 궁 썼는데 모습이었고 다시 보시죠. 이거 한번 볼까? 나 만년설이 되는데 한번 볼게. 약간 악세서리 느낌. 뭐 이오팔찌 이런 거 있는데. 네. 미안합니다. 일단 미드 밀고. 그러나요? 네, 미드 밀고. 에포츠가 지금 연기를 제대로 맞지 않았죠? 일단 들었다 빠졌고. 그래도 에포츠도 갈리오 부르면서 한번 빠져줬어요. 두드가 저 들어올 순간 음파. 혹시 여덟 플레이 음파? 오예.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거는 성공하면 확실히 클리어집니다. 초비 쪽으로 네. 한번 충격파로 당겼습니다. 자, 일단 여진 일단 빠지고 봐야죠. 갈 수 있나요?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요한도착 미신 발차기로 어떻게 커버가 되나요? 초비 잡았고요! 아, 벌써 이러면 오히려 원 플러스 원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도 이거 위기 상황이에요. 바로 그리고 프린스가! 바로 이거 돼요? 지력이 모자랐나요? 네. 그리고 오리 하나 순간 이동 있으니까 체력 회복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왔거든요. 어쨌든 그행과 이즈유미 이거 레포트의 인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포트가 싸면 어떻게 레포트가? 대단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강시를 일단 대기. 계속 칩니다. 에포트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에포트를 넘었는데요. 모두 에포트 위험. 전투 2차 애매 에포트 잡혔고요. 바로는 먹었고요. 자, 바로 먹고 그냥 도망가요. 추가 킬. 자, 일단 서밋이요. 서밋 포커스. 서밋 또 미드 갈리오. 아, 조비가 지금 도착했어요! 만년설이! 슬로우 먹고 도발!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드 1차까지 밀면 그래도 골드찬 여전하고 미즈리얼이 풀스펙도 빼고는 할만해요, 리브 샌박스. 이제 그게 정답은? 어떤 변수를 줄까요? 일단 포기 뽑거든요? 싸우나요? 도대체 한 번 흡수! 네, 영웅추천 끊기 끊었는데 맞네! 서밋도 이러면 좀 위험하시죠? 서밋이 지금 붙들리는 거 아닌가요? 강신 이후에 도망갈 공간이 없으세요! 예, 이러면은 3스택을
그래서 결국 돌리죠 리브 샌드박스로. 용은 내주고 나머지를 먹겠다는 선택이 미드 쪽으로 집결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파인 거 치고는. 네. 어? 계단 올리고 이거를 빨아들여서 와 먹었어요. 와 이거 하나 생명 낙하네. 확 벌려가지고 잘했죠? 그러니까 골드 차이는 계속 나는데 뭔가 이게 분위기가 좀 기묘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너무 많이 쌓였고 이거를 또 다시 빨 받아칠 생각하는 건데요? 너무 올 수 있나요? 이거 끌어당기고 받아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일단은 크로코 안 생겨. 베인 일단 포탑이 오래 지금 베인이 딜을 하거든요. 예. 베인이 막 찌르고 있어요. 프린스가 네, 네 베인 지금 아무래도 다 밀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나오는 광경이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빨려들어가면 큰일 나요. 오는군요. 해왔어요. 지금 그웨리 타고 있습니다. 정글 긁혔고요.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이러면 테라나 돌면서 앞으로 근데 뒤에 있거든요. 라칸도 라칸이 햄프를 조금 노려보는데 근데 두 명이 이제 약간 독립됐죠? 서로가 지금 라인이 갈렸어요. 영주가 딜을 어떻게 해주느냐. 영주요? 두도 잡았고 딜을 나가는데요? 하나 생명이 살살? 그런데 오르나다도 위협적이에요. 네 이거 진이 얻어가요. 진이 얻어가요. 페인트 쪽 추격한데 레넥톤 우디르 레넥톤 유민 쪽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프린스 레넥톤 서비 버텼어 한 번? 유지적 싸움 때문에 서비랑 버텨야 끊겼고요. 하나 생명 결국 영혼 잡아냅니다. 하나 생명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즈베어에 좀 과몰입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래도 끝까지 한 번 더 글쎄요 이거 그대로 저도 괜찮아요. 크로코가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네. 충격파 당겼고 근데 약간 고비는 싸움이 프린스 되고. 핑퐁? 네. 프린스가 찔러요. 베인을 마무리해주면 네. 이거 누가 쳐야 베인 이거 맞았으면은 쓰러지고 일어나서 다시 죽는 각이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다시 전사 트리플 킬 미친 트리플 킬 아 하나 생명 한번 노려보는데요. 초비도 오고 있고요. 상대를 밀치면서 포탑 너무 쉽게 가는데요. 이거 계속 뒤쪽을 밀리면 조금씩 깎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생명 이거 문제가 뒤쪽에 에버킹 근데 이게 포커싱이 아 두두 쪽으로 두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갈리오 저쪽으로 가면은 자 그래도 한 번 더 개인 살면 네 일단 제대로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와 여기서 그리고 싸우고 근데 포커싱이 최고 이번에 하긴 하는데 이거 더 이상 버티기가 베인이 이지를 잡고 프린스 비슷한 제거 이거 구도가 반대를 했어요. 네. 오히려 한숨에 들어가다가 맞습니다. 베인은 입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안 머니거든요. 아 리신이 강타로 리신이 설마 강타로 잡았어요. 그 웨이브 좀 있으면 오지 않나요? 오고 있어요. 아 이거 20초 아 이거 철거력 생각해보면 리브 샌드박스가 그렇죠 마지막 한판 뒤집기 성공! 아 결국 이윤이 뒤집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리브 샌드박스 댄스를 추고 있는 크로커리고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지지 한장 빼먹어요. 자이 빼는 거 줘야 돼. 이제 빼봐. 이즈복기. 야 이거 안내. 한판 잘합시다 여러분도 응 결전의 시간 아한데 아이고 아니다. 근데 아무도 칭찬 안 와요. 뭘 칭찬해 우리 한판 더 잘할 수 있지 않아? 네 파밍 좀 더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아. 처음에 내가 이미 코레 중에 했는데 그게 아쉬웠던 거 같아.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짜릿한 승리가 이런 승리거든요. 한판 치면 아 이건 뭐 저 베인의 2만 딜이 마지막에 한 4천 하지 않았을까요? 와 10전 압축 딜 팀내 딜 1등! 그러게요 이게 베인이 또 주목받고 이기는 경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와 프린스 베인 왕자님 저희라고 나왔네요. 베인과 이즈리얼이 17대 10이 됐는데 이번 17이라는 숫자는 누가 뭐라 해도 베인이 빛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